덕유산 기슭에 자리한 무주군 안성면. 이 천마 수확철을 맞아서 일손 바쁜 농민들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야. 어머나 어머나 세상에 저를 이렇게 그냥 환영해 주시고 아이고. 그 하늘에서 내려준 그 선물. 예. 천마를 제가 오늘 수확한다고 해서 왔는데 뭐 아무것도 이렇게 황량해. 뭐 있어요? 보물은 지금 땅속에 있어요. 인자 캐야 돼요. 이날은 2년 전 심은 천마를 수확하는 날입니다. 잠깐만, 그냥 캐기만 하면 되는 거죠? 네. 어머, 벌써 찾으신 거예요? 네. 와, 대박! 벌써? 와, 천마 맞다! 우와, 진짜구나! 천마 아니에요. 땅에 캐야지 있지. 이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땅속에 캐야지 이제. 이거 땅속에서 캔 건데? 아니더라고요. 이 천마는 땅속에 나무와 버섯 종균을 함께 묻어 키우는데 제가 캔 나무 토막은 천마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대박! 야, 크기도 크네요. 정말 많고. 네. 고구마같이 생겼는데요. 그렇죠. 이 또 무주군 안성면에서는 예부터 자연산 천마가 많이 나오기로 유명했는데요. 농민들은 30여 년 전 이 천마 재배에 성공하고 현재 400여 명의 장목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잘 된 거예요, 농사? 네, 아주 잘 됐어요. 아, 진짜요? 예. 오, 너무 대박 났어요. 와, 고기도 많이 나와요. 네. 와, 대박입니다, 대박. 세상에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천마가 그냥 얘기를 해주네요. 이렇게 그렇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예, 예. 따봉, 천마, 따봉. 산악지형과 이 청정한 땅에서만 나오는 천마. 2012년에 무주천마가 임산물 지리적 표시제로 등록되기도 했습니다. 잠깐만, 잠깐만, 이거 좀. 와! 이런 거 좀 보세요. 딴 덩어리예요? 네. 와. 이곳 주인장 박병아 씨는 어릴 적 아버지와 자연산 천마를 캐던 기억으로 이 천마 농사를 시작했는데요. 귀농 11년 차 부부는 몸도 마음도 더 건강해졌습니다. 여기가 덕유산 밑에 그 해발 500이 넘어요. 여기는 배수가 잘 되고 이 비가 와도 물이 안 차이는 곳이라 이 천마가 이렇게 잘 됐어요. 그래. 아주 오기 잘했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면? 예, 부산에서 사업하다가 좋은 일도 있었지만 나쁜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머리도 빠지고 그냥 머리도 아프고 막 이래가지고 그냥 시골에 와서 흙하고 살려고 왔어요. 근데 너무 잘 왔어요. 네, 이 실제 천마에는 게스트로딘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은 우리 몸의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면역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아이고, 그냥 풍년이니까 다들 기분 좋고 신나게 하시네, 신나게! 야, 그죠? 아니 사실 6시 내고야 오면 이렇게 수확하고 맛도 그쵸. 보고 뭐 그런 건데 어떻게 여기는 저한테 한 번도 이렇게 먹어보란 얘기를 안 하시네요, 진짜. 이거 말 한번 보시길래요? 그럼요, 네. 이거 먹어봐야 이게 6시 내고야 이게 맛인데. 생으로요? 네. 자, 우리 천마 맛 한번 봐주세요. 아, 드디어 이제 하늘이 준 이 선물의 맛을 네, 제가 한번 보세요. 맛을 보도록 할. 어머, 세상에! 너무 성급한 거 아닌가 싶은데. 근데 다들 안 드시고 구경만 하시잖아요. 네. 자, 다들 유민경 씨만 바라보는데요. 그러게요. 왜요, 왜요? 그래서 생으로는 잘 안 먹어요. 아니, 그 얘기를 왜 지금 하시는 거예요? 아, 맛있게 먹겠다 해서 지금 진짜, 좋은 구경거리 만들어주셨네. 없는 맛이에요. 어머, 입을 그냥 제가 이번에는 찐 천마 같은데요? 네. 좋은 건 아버님 먼저 드셔야지. 이거 진짜로 먹는 거. 아버님 먼저 드세요. 아이고, 참 용기가 안 나는데 아버님은 잘 드실까요? 어머? 잘 드시는데요? 네. 아, 이 생천마와 찐천마 맛이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 생천마에서 느끼지 못한 와, 되게 달아요. 네. 우리 마무리하고 음식 한번 맛보러 갈까요? 기대되네. 그러면은 여기 빨리 일 마무리하시고 제대로 천마 맛보러 가시죠. 일단 일부터 끝내야겠습니다. 이 천마 재배의 최적지인 무주를 찾는 젊은 농민들이 늘면서 마을엔 새로운 세대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농민들은 천마의 다양한 활용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지금 뭐 튀기시는 거예요? 설마? 천마예요. 천마? 네. 아 천마도 이렇게 튀겨서 먹네요? 네, 천마를 한번 쪄가지고 네, 튀김가루 묻혀서 찌면 훨씬 더 맛있어요. 튀기면 다 맛있잖아요. 네. 열을 가하며 천마 특유의 향이 나지 않아서 다양한 요리로 즐길 수 있는데요. 천마 튀김에 이어지는 요리는 천마 삼겹살 구이입니다. 어머. 또 이 매콤한 닭볶음탕에도 감자나 고구마 대신 천마를 넣어주기만 하면 천마 닭볶음탕 완성. 진짜 얼핏 봐서는 감자 같아요. 네, 또 밥 지을 때도 천마를 함께 넣어 지으면 영양밥으로도 즐길 수 있지요. 이렇게 천마로 차린 한상 푸짐하지요. 하늘에 내려준 이 선물이잖아요. 천마로 이렇게 다양한 음식이 나오다니 세상에. 저는 무엇보다 지금 옆에서 그냥 지글지글 그냥 와 완전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와, 이 구워지니까 완전 그 포근포근하면서 단맛이 싹 들어요. 잘 익은 김치에 천마와 수육을 넣고 한쌈 해주면 천마 품은 보쌈. 또 고급 요리 구절판에도 천마를 곁들여주면 더 맛있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이게 모든 음식에 약간 그 달달한 맛을 이 천마가 책임을 져주네요. 거기에다가 건강까지 책임져주잖아요. 천마와 함께 농촌의 활력을 키워가는 농민들. 농민들은 귀하게 키운 천마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길 바라고 있습니다. 우주 천마 장목반 일심동체 해가지고 이 천마를 쫙 갖고 와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천마 드시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야, 진짜 이 마음까지도 이 건강한 무드를 닮았습니다. 저희가 그 마음 변치 않도록 6시 내 고향도 응원하겠습니다. 하늘이 허락한 땅에서만 나온다는 천마. 여러분도 청정한 무주 천마 드시고 올겨울 건강하게 보내보세요. 지금까지 전주였습니다.